뭔 책? 억지로 내려? 아니 그거 말고 그 뭐야 EBS에서 한 책. 뭐야 이거 재밌겠다. 어. 왜 이렇게 유명해요? 야, 이거. 자, 하나 더 하자. 어, 네, 그리고 하나 했으니까. 자, 어디서부터냐? 테스트가. 그 for. 그 no 앞에. For example. 네. 여기서부터 그 밑에 together 거기까지. 네. 그래,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누가 하냐면 하원이 그래 해봐. 트라이시클. 그래 뭐야? 상상해라. 를 네가 배울 것이다는 것을 상상해라. 아저씨? 그래. 그래요. 자, 하원이 여기 트라이가 뭘 나타낸다 그랬지? 세 개. 세 개, 그렇죠? 자, 다음 거를, 그래. 다솔이, 그래, 해봐. Already. Already, 그래. 나는 알고 있다. 단어. 그 단어? 그 단어를. 그렇지, 그냥 자전거. 그렇지. 그래. 요거 바이강 그거라고 했지? 자, 다음 거를 그래, 하율이. So if you relate this new word to bicycle, it will be easier to understand the new word. 그래. 뭐야? 그래서 만약 너가 그 관련시키면 그 새로운 단어 이 새로운 단어를 이 새로운 단어를 그 이 새로운 단어 바이시클을 관련시키면 No. 이 새로운 단어를 를 뭐와 그 새로운 단어와 아니 relate to 이거잖아. 네. 이렇게 하라니까. 그 이거와 이거. 새로운 단어가 그 바이시클. 그 자전거. 자전거를 뭐 관련시키면. 그래. 관련시키면. 그 더 쉬울 것이다. 너가 그 새로운 단어를 배웠는데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게 더 쉬울 거다. 그렇죠? 네. 그래, 윤서, easier 얘기해봐. easiest. 그게 뭐지? 원급 비교급 자전거. 그래. 뭐 이거 됐지? 그래. 자, 이거 밑에 있는 거, 효주 해봐. Going to work more things together. 연결한다. 응. 두 개 이상의 것을 함께. 그래. 조언, 그게 나타나는 게 뭐였지? 그 Relate하고 Connect. Connect. 그래. 은별, 선생님이 그 Relate 관련된 단어, 그 관계라는 단어 뭐라 했어? 그 단어 얘기했었지. relate에서 뭐 relate 뒤에 뭐 해가지고 뭐 단어. 기억나 안 나? 기억 안 나? 은별이 너는 어디까지 그 복습됐어?
여기까지 복습했어? 어, 그래, 알겠어. 그래서 하고, 어, 그래, 어, 사랑이, 응. 그, 그리고 관계 뭐였죠? Relationship. 스펠링 얘기해봐. 잘해요. 뭐라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뭘 어떻게 알아? 그건 너무 어려운데. 뭐가 어려워? 선생님 알려줬잖아. 스펠링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펠링 해보라고. 여기 있잖아. 저기 R-E-L-A-T 그 다음 뭐야? S-H-R-E-L-A-T No. Relation이야, 션. 여기다 뭐 붙여? S-H-R-E-L-A-T Relation. 오케이? 그 다음 10이 뭐야? 그게 여기야, S-H 어. 알겠어? Relationship. 어. 그래. 선생님이 알려준 거는 전부 다 그거야. 어, 스펠링도. 스펠링 알려줬잖아. 알겠지? 어. 그래, 여기까지 했죠? 네. 어, 그래. 오케이. 왜 신청했어? 어. 됐잖아! 내가 안 시켰겠냐, 아이씨. 마지막에 나쁜 얘기인 거 같아. 아, 맞아. 자, 사랑이 13, 효주 9, 소희 25, 숙준이 6, 혜연이 2, 하원이 17, 다솔이 2, 하율이 5, 윤서 15, 주원이 22. 그래, 오늘 받은 사람 누구지? 왜요? 그래, 뭐 할래? 시즈요. 시즈. 자. 오케이, 그래.
아니, it 하고 나서 동사 써야지. It is 화창한 sunny sunny now. Okay? It was cloudy in the morning, but it is sunny now. Okay? 자, 다음에 이거 가주어 신조어. 자, 이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주어가 뭐지? 배우는 것은?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것 것은 얘가 뭐야? 얘가 주어야. 이게 은는이가 주어였잖아.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 쉽지 않다가 동사야? 어머이다지. 어머이다에다가 어머가 아니다 그런 거잖아. 그럼 여기에 부정. 그러면 동사 동사는 뭐뭐이다면은 무슨 동사? 비동사를 써야지. 동사. 자, 일단 그러면 주어. 주어가 뭐야? 배우는 것. 배우는 것이 뭐야? Learn. Learn. 근데 뭐뭐는 것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To 부정사로 하는 거야. To learn. To learn.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 New word지. 근데 그 단어 word가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명사인데 이게 지금 하나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뭘 써야 돼? 어를 써야지. new word. 이게 배우는 것이지? 그럼 이거 비동사는 뭐로 써줘야 돼? is. 그죠? 근데 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니까 뭐야? not. 그 다음에 should. is. 자, 이를 썼지? 근데 주어가 어때? 주어가 길지? 영어는 주어 긴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얘를 어디로 보내? 여기로 보내고 여기다 뭐 쓴다? 가주어 is을 쓰죠. 그래서 얘가 가주어 진주어가 뒤로 이렇게 보내.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거 없다 치고 해봐. It is not easy to learn a new word. 이렇게 되죠? 그래. 자, 이거 그래. 이번에 그냥 읽고. 자, 해봐. 읽고 해서. It is 9:20죠. 9:20 now.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자, 9:20가 뭐야? 9이 9시. 20이가 뭐야? 20분. 지금은 9시 20분. 그렇지. 걸렸어? 이게 9:20 그러면 9하고 20이잖아. 이렇게 하면 시간을 말하는 거야. 9:20. 자, 그러면 하율. 네. 여기 it 뭐죠? it요? 가주어야 비인칭 좋아해? 비인칭. 비인칭. 왜? 그 지금 아니 턱을 비인칭. 비인칭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 미안치 비인칭 좋아하는 시간, 날씨 뭐 이런 거 나타내잖아. 근데 뭘 나타내지? 시간. 시간이잖아. 시간이니까 비인칭이지. 그래서 이거 비인칭. 여기다가 비인칭, 그렇지. 비인칭 좋았으면 되는 거. 해석 쓰는 건지? 그거 아닐까? 해석인가?
아, 해석. 아, 미안 미안 미안. 어? 해석 맞죠? 아, 그러네. 해석이네. 해석이네. 아. 그냥 해석 알아서 알아서 해. 어, 이건 뭐 해석. 어, 해석 이거. 자, 2번 읽어 봐. It is fun to play soccer. 그랬어. 축구를 하는 것은 재미있다. 여기 이시 뭐야? 가주어. 그 다음 진주어는 뭐야? 축구. 그렇지. 아주 좋아요. 너 이제 가주어 진주어는 이제 조금 이제 알고 있구만. 뭔가 감이 잡힌 것 같은데? 좋아. 그래. 이게 뭐야? 텅 비어 있죠? 그래. 가자. 자, 3번 읽어봐. It is Linda. Linda's birthday today. 자, 뭐야? 네, 일단 해석해봐. 오늘은 린다의 생일이다. 여기 is은 그렇지, 비인칭이지. 왜? 오늘 있었었다. 뭐라고 해야지? 이걸 요일이라고 그래야 되나? 날짜. 원래 날로 봐주세요. 날. 이게 특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날을 할 때도 그 오케이. 자, 이렇게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바깥은 춥고 바람이 분다. 자, 그럼 일단 해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어? 가죠. 날씨? 아이씨. 날씨 맞아? 날씨잖아, 이 새끼야. 아이씨. 자, 날씨면 뭐 써? 비인칭으로. 그러면 뭐로 시작해? It. 그렇지. It. 그 다음 동사는? Is. 그렇지. It. 비동사 쓴단 말이야. It is. 그 다음에 춥고 이렇게. 추워. Cold. It is cold. 춥고. And. 그리고지. And. 바람이 불어. Windy. 그러면 춥고 바람이 분다 했고 바깥은 아웃사이드. 맞습니까? 네. 자, 이건 새 컴퓨터를 사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집에 컴퓨터 있습니까? 네. 제 컴퓨터 뭐 있습니까? 혹시 노트북 있습니까? 네. 그냥 PC도 있습니까? 네. 너희 거 전용 있습니까? 네. 혹시 게임 돌아갑니까? 네. 집에서 게임도 합니까 그걸로? 아니요. 컴퓨터로 게임하는 사람? 유튜브. 게임 뭐 하는데? 카트라이더? 피파? 네. 컴퓨터로? 왜 컴퓨터래? 핸드폰으로 할 수 있잖아. 나 핸드폰 내려고 컴퓨터로 해. 아, 핸드폰 내려고 컴퓨터로 한다고? 네. 컴퓨터로 게임하는 건데, 자꾸? 아니요. 아, 몰래 하는 거야? 네. 아, 그럼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상담 왔을 때.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거 주워. It is. 아니, 아이크 하지 말고 일단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야? 컴퓨터를 잡아봤어. 그렇지. 은는이가 얘가 주어지. 그러면은 얘가 다 주어란 말이야. 맞지? 네. 그러면 새 컴퓨터를 사는 것 그랬어. 네. 그럼 엄마는 것 그랬으니까 뭐로 시작해? To. 그 다음에 사는 거야. 사다. Buy. To buy. 그 다음에 새 컴퓨터. 컴퓨터 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있으니까 근데 하나야. 어? 어.
같은데 새로운 new computer가 되겠지? 네. 근데 주어가 좀 짧아 길어? 길어요. 짧다는 건 누구야? 아니요. 주어가 짧은 거라고? 길어. 길어. 주어 기니까 얘를 길어 보내. 그리고 가조를 쓰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it 하고 여기를 쓰는 거야. 비용이 많이 든다. expensive. 아, expensive 있네. 그러면 it is expensive. 비싸. 두바이. 그 다음에, 그렇죠. 두바이 상대죠. 오늘 축구 봅니까? 네. 혹시 축구 안 보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 야, 다 보네. 아이씨, 나도 보고 싶다. 생중계도 봐요. 생중계로 볼 거야. 술래 봐요. 그때 수업이야. 그러니까 지금 같이 원래 화장실 가는 척하고 화장실 아씨 학생들 수업이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1시간 반 더 똥싸? 네 다음 형 그냥 그러다 이게 똥꼬 다 튀어나오겠다 아 보고 싶다 너 보지마 뭐요? 야 선생님 야 선생님도 못 보는데 선생님 못 보니까 죄다 못 보면 안 되지 그럼 뭐 배웠어요 이거 아이씨. 근데 어차피 질 거야. 예? 이거 이길 수도 있죠. 이길 수도 있죠. 째려보는 거 봐. 우루과이.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루과이잖아, 우루과이. 우루과이가 독일 이겼잖아요. 어? 일본도 독일 이겼잖아요. 아, 그 독일이 바보 간 거. 아니 그럼 우루과이도 바보면 돼. 그냥. 그래. 자, 이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건 중요하다. 알겠어, 너희 세 명? 서로 좋은 친구 맞습니까? 네. 혹시 주변에 친구들 나쁜 짓 거리 하다 걸리면 죽여버릴 줄 알아. 네. 특히 담배 피면. 네. 오래 피도 안 마는 새끼들이 있지. 특히 너희 무리 중에서 담배 피는 새끼 있으면 죽여? 그 여자애들 폈어요. 여자애들? 네. 6학년? 네. 답답해. 전전합니다. 야, 걔네들 다 너 놀지? 안 놀아요. 일로 와. 안 놀아요. 근데 같은 반이에요. 반 바꿔. 알았어? 네. 담배 피는 애들 여자애고 남자애고 같이 놀면 니들 만약에 혹시 피고 싶으면 대학생 대서표 네. 미성년자 피가 나한테 걸리면 죽어 네. 하율 알았어? 네. 좋은 친구 알았어? 네. 야 이거 주어 뭐야? 좋은 친구를 응 은난이가 주어지? 그럼 뭐야 저기는 거 만약 거시네? 그 뭐야 투 그 다음에 사귀는 거 Make. 그 다음에 좋은 친구. Good friend. Good friend. 친구는 좋다. Friend 오시래. Good friends. 응? 영어. 자, 근데 주어 자리 기니까 뒤로 보내고, 그 다음에 is을 쓰지. 중요하다. 아, 동사 쓰라고. 아. It is important to 이렇게. 응? 어? 집중. 그래. It is important 그다음. 이 새끼 뭔 생각하는 거 도대체? 이 새끼 뭘 생각해? 축구 생각만 하고 뒤집으려고. It is important to make 그래, 아, 진짜. 자, 그래. 아, 자. 와, 그래. 그래, 너희들이, 그래, 조금씩 이렇게, 성장이 가는 게 느껴지면. 그래.
자, 여기 이제 2로 가죠. 아, 자, 여기 뭐가 나왔어? have. 아, 조동사. 조동사, have. 조동사 뒤에 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그래. 이제 하나만 만들어. 아, 만들었, 진짜 만들었지? 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 그게 얼마나 그 중요한지 너 나중에 고마워할 거다. 대동사는 뭐지? 자, 이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 그죠? 아, 이제 조동사. 여기서 뭐가 조동사라는 거야? 여기 have to 있죠? 네. 여기 have to가 뭐라 그랬지? 뭐뭐 해야 한다. 써보이다 다시. 아, 아 여기 있네.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had to는 뭐야? 뭐뭐 해야 했어. 뭐 해야 했다. 여기 had는 과거겠지? 네. 여기 한대요. 자, have to가 있네. 요 have to 있죠.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not을 어디다 붙일까? 앞에? 뒤에? 그러면 여기다 not 붙일까? have not. have not to? 네. 아니야. have to not? 아니야. to have not? 아니야. 동사? 여기 밑에 나왔어. 뭐? 아, 저거요? 아.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뭐야? 아, 근데 여기 없었어. 등장일지 어렵죠? 야, 해봐. Don't have to. 야, 이게 뭐야? Don't have to가 무슨 말이야? 가지지. 여기 나와 있잖아. 아, 할 필요가 없다. 거기다 체크해. 자,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오케이. Have to는 그냥 have to는 뭐라고? 뭐 해야 한다. Don't have to는? 뭐뭐 해야 아니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없다. 자 그럼 had to는 뭐라고? have to 그 해야 했다지. 그러면 얘의 부정은 어떻게? didn't. 그렇지. 안에 나와있지. didn't 그 다음 뭐 써? 하지 말아. No, didn't 안 뭐 써? had.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have. didn't have to로 봐야 돼. 왜 얘는 have로 바뀔까? 얘가 갖고 있잖아. 아, 두 번 쓰면 안 돼요? 두 번 쓰면 안 되죠. 왜요? 미안해. 아, 괜찮아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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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이미 과거 나타났는데 왜 또 써? 과거잖아요. 아니, 그 과거 여기 있잖아. 또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자, 하나 더 얘기해 줄게. 그, 누구지? 윤산. 아주 좋은 질문이네. 아주 좋아. 지금 윤산은 왜요가 있잖아. 아주 좋은 거야. 잘 봐, 윤산. 이 새끼 이제 얘가 여기서는 조동사야. 아. 뭐 됐지. 조동사 뒤에 동사 원이야. 그래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네. 오케이. 그러니까 대동사 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자 대동사가 뭘까? 근데 근사를 대신하는 거야? 근데? 큰 동사가 큰 동사 있고 작은 동사 있냐? 대신하는 거야? 그렇지. 요. 여기서 대는 대신하는 거야. 야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 대명사. 네. 대명사가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애잖아, 그렇지? 네. 대동사도 동사를 대신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여기 두 뒤 나왔지? 네. 얘는 잘 봐. 영어에는 크게 세 가지 동사 있다고 했어. 뭐?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크게 세 가지라고 했지. 응답 빨리 써. 크게 세 개인데, 이 중에서 do, did 또는 이제 does도 쓸 수 있어. 얘네들은 B를 대신할까, 주를 대신할까, 일반을 대신할까? 조동사. 일반 동사.
저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 두더지를 쓰는 거예요. 두더지. 일반 동사. 오케이. 야 생각해봐. B 동사를 대신할 때 뭐 써? B 그대로 쓰는 거야. 네. 조동사 대신할 때 조동사 그대로 쓰는 거야. 얘네들은 바뀌지 않아. 일반 동사를 대신할 때는 두더지 쓰는 거야. 알겠지? 요 내용은 이제 그 지문 보면서 오늘 합시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번 거 주고.